자, 일단 교재에서 좀 버릴 거 버리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585쪽에 원가법을 보시면은 일단 개념은 좀 보셔야 되겠죠. 성립 근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성립 근거, 이론적 근거 이렇게 보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재조달 원가가 나오죠. 자, 여기서 원가법에서 100% 출제가 되면은 여기서 20에서 30% 출제가 되고요. 여기가 70% 정도 출제가 돼요. 이쪽이 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의의는 보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게 밑에 종류입니다. 의의와 종류. 다음에 종류가 지금 항목이 재생산비용과 대체비용 이렇게 있죠. 이게 분량이 많습니다. 참 이게 너무 분량이 많게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재조달 원가의 뜻은 어렵지 않아요. 뜻은 아까 모든 원가라 그랬죠. 여기 들어가는 모든 돈인데 그는 이렇게 기준 시점에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준 시점의 적정 원가 총액이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수식어가 있죠.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을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지만 키워드는 적정 원가 총액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586쪽에 재조달 원가의 동그라미 1번에 의의에 기준 시점에서 그 바로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정과 총액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성격에서는 뭐 그 상한 가격 뭐 요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상한 가격. 상한 가격이 뭐의 상한 가격인가 하면은 지금 적산 가격은 뭐에서 뭐를 빼야 돼요? 재조달 원가에서 이걸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적산 가격이 얘보다 높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보다 높을 수 없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 상한 가격이 재조달 원가는 적산 가격의 상한이다 이런 의미예요. 적산 가격의 상한. 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류에는 이번 순환에서는 이 종류를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복제 원가라는 거 하고 대체 원가라는 거 개념만 체크하고 지나갑니다. 이 복제 원가는 물리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리적 동일성. 그러니까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복제하는 거, 복제. 근데 요거는 효용의 동일성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지 않아요. 근데 효용이 똑같은 다른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얘가? 추상적이죠? 어렵겠죠? 이거 생각 안 하면 돼요, 일단은.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조달 원가는 복제 원가를 생각하는 게 속편해요. 실제로도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어려우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적당해도요. 어렵잖아요, 이게. 효용이 똑같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우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비교를 하긴 해야 돼요. 요 내용을 이제 나중에 더 첨가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산정 방법에는 그 산정 방법에 그래서 587쪽의 내용은 일단 작전상 후퇴인 거예요. 그 의의만 알고 넘어가는 거 이번에는 재생산 비용의 의 A 하고요. 그게 복제 원가예요. 그리고 대체 비용, 대체 원가의 의 이것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심화학습은 참고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 심화학습이 좀 설명이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재조달 원가의 구성 있죠. 재조달 원가의 구성은 일단 그 산정 방법 전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요 재조달 원가를 계산을 할 때는 표준적 건설비라는 거 하고요.
예, 거기다 이제 부대 비용을 더 하거든요. 자, 이 표준적 건설비가 뭔가 하면은 이제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을 말해요. 우리가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말고도 더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등기 비용이라든가 설계비, 감리비 이런 거는 건축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서 모든 돈이 이제 제조달건가거든요. 그럼 자, 이 건축업자한테 이만큼을 주면은 건축업자는 이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뭐 자재도 사고 또 사람도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내 건물 내 집을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그 업자에 이윤도 들어가 있겠죠. 여기 이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 고려하는 예, 금액이에요. 자, 근데 예, 작년에 이제 저한테 배운 분 중에 이제 건축업자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근데 그 사람 집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근처에 갔는데 예, 그 건물이 이제 1층은 점포고 2층은 이제 자기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 그 건물을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을 때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건축 그 비자료 좀 주세요, 줘보세요. 평가 좀 하게요. 자, 그러면 그 자료 안에는 이윤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 자료 안에는 이윤이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해서 이윤 빼고 그대로 평가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가 건설이든 아니면은 도급 건설이든 예, 항상 뭐는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이윤이 반영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산정을 할 때 이걸 도급 방식 기준이라 그래요. 도급 방식 또는 도급 건설 기준. 도급 방식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란 얘기요. 여기에는 이 의미는 뭐고요? 이 도급이란 의미는 반드시 예, 뭐를 반영을 시키란 얘기요. 이윤을 반영시키란 얘기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란 얘기요. 그래서 그 제조달 원가의 구성에서는 기억에 표준적 건설비와 니은의 통상의 부대비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거는 거의 제가 필요할 때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합니까? 거의 타이틀 위주로 하죠. 이 타이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목은 중요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의 부대비용에서 조금 전에 뭐 설계비, 감리비 이런 항목을 외울 필요 없다고요. 아, 뭔가 더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 세부적인 그 내용을 우리 시험에는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하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그런 걸 묻는다는 거는 그 정도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예,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조달 원가 산정 방법에 일단 기억의 도급 방식 기준 원칙 돼 있잖아요. 예, 자가 건설이든 예, 저것이든 도급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건별 산정 방법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미 앞에서 토지는 안 해도 되고요. 건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건물은 표준적 건설비 부대비용 돼 있잖아요. 이미 했죠. 앞에 이제 이미 왼쪽 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따로 안 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디귿에 직접법과 간접법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별 의미 없어요. 넘어가십시오. 됐나요? 자, 그다음에 딱 하나 C에 가시면 단위 비교법이 있어요. 590쪽에. 요것만 하나 체크해 두세요. 단위 비교법만. 이게 이제 뭐 요걸 꼭 이 대놓고 묻는다기보다는 시험에서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왜 우리 집 지을 때 평당 얼마 든다, 제곱미터당 얼마 든다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바로 단위 비교법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그 대표 예제 보세요. 대표 예제에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다? 단위 비교법이다. 이거 이렇게 이 정도 이게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지 대놓고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591쪽에 그 감가수정 괄호 4번에 그 감가수정이 이제 그 중요하다고 이게 감가수정. 자, 이 감가수정 이제 요거는 요 부분이죠. 요거 지금 감가수정하는 작업. 자, 요거는 개념은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이 읽어봐주시고요. 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감가요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593쪽에 동그라미 5번에 감가수정 방법이 있죠. 그 세 개가 중요해요. 동그라미 4번의 내용 연수에서는
내용 연수에서는 물리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요 두 개 비교만 하시고요. 디귿과 리을은 삭제하십시오. 내용 연수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물리 경제 중에서도 경제적 내용 연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설명도 삭제하십시오. 그 설명도 이상하게 그 맨 뒤에 경제 기술적 복합 개념이다 이걸 삭제하십시오. 니은의 맨 뒤에 있죠. 니은의 맨 뒤에 경제 기술적 복합 개념이다 있죠. 그걸 삭제하시고요. 그냥 물리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한다? 경제적 내용 연수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합니다. 자, 됐고요. 이제 나머지 요 세 가지 감가 수정에서는 감가 수정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이제 두 개짜리고요. 다음에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 요인이에요. 얘는 그냥 지문으로만 간혹 나옵니다. 이번 순화는 이제 이런 것들의 간단한 내용들을 이제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이거를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감가 요인이라고 할 때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그런대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능적 감가란 말 들어본 적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선 것들이죠. 경제적 감가 이렇게 물기경합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법적 감가 하는데 법적 감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기경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요. 이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이렇게 묶어서 판단하고요. 경제적 감가는 따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운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 용어가 경제적 감가가 이런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이상한 이 짝인데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달동네 고급 빌라 했죠. 앞으로 제가 달동네 고급 빌라 하면은 적합의 원칙을 생각해야 돼요. 연상을 해요. 연상. 달동네 고급 빌라 하면은 적합의 원칙. 아까 언제 했어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그랬죠.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가치가 하락하죠. 그때 경제적 감가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 하면은 달동네 고급 빌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해요. 이거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내부 요인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했죠. 그런 게 경제적 감가예요. 됐나요? 자, 근데 아까 엘리베이터가 많은 건물 말씀드렸죠. 그 엘리베이터 하면은 균형의 원칙 생각해야 돼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도 가치가 하락하죠. 그런 거는 기능적 감가예요. 그런 거는. 물리적 감가는 파손되고 마모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 내부 관련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감가 중에서는 이게 더 쉬워요. 파손됐냐, 낡았냐, 고장났냐, 빛이 바랬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설계가 불량한 거는 뭐예요? 설계가 불량한 거. 기능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외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불량한 거는 낡거나 깨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그럴 수 있죠. 기능적 감가예요. 그죠? 층고가 너무 높아요. 층고가 적당한 수준보다 너무 높아요. 무슨 감가일까요? 그것도 다 기능적 감가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이거는 뭔가면은 얘는 기업 회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얘는 감정평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기업 회계에서 감가상각이라고 할 때는 이거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원가 배분. 내가 1억짜리 기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이 1억짜리 기계가 10년 동안 쓸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데 첫 번째 만든 제품에 1억을 다 그냥 몰아가지고 그냥 첫 번째 만드는 제품은 1억 얼마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계로 만드는 제품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에다가 골고루 기계값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1000개를 만든다면, 그리고 10년 후에 이 기계값이 제로가 된다면 10년 동안 1억을 배분해야 되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1억인데 매년 똑같은 금액씩 배분을 한다고 치자면 1년에 1000만 원씩이고, 1년에 1000개를 만든다면 한 개당 만 원씩은 배분해야 되죠. 제품 한 개에다가 1억을 또는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몰아서 배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 한 개당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가상각. 그런 목적으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용을 했으면은 이제 1000만 원을 제품 제조할 때 배분을 시킨 거예요. 그럼 장부에 얼마 남는 거예요? 장부에는 9000만 원 남는 거죠. 그 다음 연도에는 8000만 원 남겠죠. 이제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한 개당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이 감가상각인데, 얘는 원가 배분이 아니고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아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그랬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건 이걸 판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장부상, 자, 1년 썼어요. 1년 썼으면 장부상으로는 얼마 남았어요? 9천만 원 남았죠. 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9천만 원 받나요? 그렇지 않죠. 장부상에 남아있는 것만큼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거, 그럼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러면 9천만 원보다 높게는 못 받나요? 9천만 원보다 높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가 모델이 인기가 좋았을 때 경우에는 중고인데도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받을 수는 있는데, 1억 9천만 원보다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새것보다는 가격이 어떻겠어요? 새것보다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1년을 쓴 거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에서는 먼저 뭐를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은 새것 가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제조달 원가를.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것이 얼마인데 나는 1년 썼으니까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얼마짜리였지만 새거가, 내가 살 때는 1억짜리였어요 새거가.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새거가 1억 3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1억 3천이 될 수도 있는데 내 것이 새것은 아니니까 1억 3천은 안 되지만 얼마밖에 안 썼어요. 1년밖에 안 썼죠. 그럼 1억 3천에서 1년치만 빼자는 거지. 됐죠? 그러면 1억보다도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파트 분양 받은 거 있으신가요?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1년 전에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돼야 좀 비교하기가 쉬운데 한 5년 정도? 4년요? 그러면 그때 분양받을 때 평당 얼마였어요? 1000만 원 정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평당 1000만 원 해요? 1000만 원보다 더 해요? 이 동네는 좀 안 되는구나. 그게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분양받을 당시는 평당 1000만 원인데 지금은 평당 1200만 원 이런 동네가 있다고요. 분명히 4, 5년 동안 낡아졌잖아요. 낡아졌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죠. 물론 땅값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건물 때문만은 아니지만 땅값을 고려하더라도 땅값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예를 들어 그게 1000만 원에 분양받은 게 지금 현재 1200이다. 낡아졌는데 1200이다. 근데요, 새로 분양받으려면 1200보다는 더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 중고라도 옛날에 중고 살 때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감가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조달 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얘는 항상 처음에 샀을 때 금액 있죠. 취득 원가에서 시작해야 돼요. 취득 원가에서.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얘는 얼마 되는 거예요? 1년 지났을 때 9천이었잖아요. 2년 지나면 이제 8천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2년 지났을 때에 제조달 원가를 또 계산해야 돼요. 2년 지났을 때 새거 가격이 또 바뀌었을 수 있거든. 1억 2천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또 1억이 될 수도 있고 2년 지났을 때의 새거 가격이. 항상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새거 가격에서부터. 그 새거 가격의 새거 가격이 바로 이 제조달 원가라는 얘기예요. 됐죠? 예, 그렇게 하는 게 감가 수정이고요.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은 이게 이제 어려워요. 약간 이제 만약에 좀 요 내용들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버리든가 말든가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저것들은 그래도 좀 이해는 되지 않으셨나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됐다면 다음이 뭐가 문제냐면 용어가 워낙 낯설다 보니까 이걸 다 기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 감가 수정 방법은 지금 여기 감가 수정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용 연수로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총 40년은 쓸 수 있는 건물인데 10년 지났다. 그러니까 얼마 떨어뜨리면 되겠다. 이렇게 지나간 이 내용 연수로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관찰 감가법이 있어요. 야, 아무리 내용 연수가 오래돼도 관리 잘했으면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관리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봐라, 눈으로. 천정은 어떻고 벽체는 어떻고 바닥은 어떻고 지금 상태가 지금 많이 낡았나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분해법도 있어요. 쪼개라, 쪼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쪼개라. 아까 저기 물기경 했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야, 건물이 같이 하락하는 게 꼭 건물 내부만의 문제냐? 건물 외부 요인은 없냐? 뭐 쓰레기 소각장 생기고, 예? 예, 옆에 뭐 막 시멘트 공장 생기고 이러면 같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꼭 건물 내부에만 요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쪼개라. 물리적 감가도 있고 기능적 감가도 있고 경제적 감가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시장 추출법도 있고 이런 걸 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임대료 손실하는 법.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도 깊게 물은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이거 섞어 놓고요.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가장 어렵게 물은 게 이 뜻을 물었어요. 뜻.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물은 것도 아니고요. 예, 뜻. 이 뜻을 물었어요. 뜻. 예, 근데 그나마 얘네들은 예, 뜻만 알아도 충분한데 얘가 조금 더 중요해요. 여기 이제 정액법하고 정률법하고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액법이 중요하고요. 정률법은 얘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상환기금법은 얘네들하고 동급이에요. 뜻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거다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아셨죠? 그 중에서 이거 이 감가 정액법, 정률법은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저기에 어렵다 그랬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개 법이 많다는 거지. 항목이 많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어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정액이. 정률은 매년 감가율이 같은 거죠. 자, 여기가 제조달 원가예요. 1억. 1억의 제조달 원가예요. 자, 10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은 남는데요. 10년 후에 돼도 10년 후 10년이 돼도 1000만 원은 남는데요. 그럼 10년 동안 얼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9000만 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떨어지나요? 똑같은 금액. 1년에 900씩 10년 동안 9000이니까 10년 동안 9000 떨어지니까 예, 990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얼마를, 여기 얼마예요, 얼마? 9천만 원을, 얼마를, 몇 등분? 10등분. 요거 생각해야 돼. 정액법은,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원래는 좀 낮아요. 근데 이제 판단은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가능성은 낮은데, 정액법은 얼마를 몇 등분을 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얼마를 9천만 원을 몇 등분? 10등분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900만 원 이렇게. 1년에 900씩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900씩 900씩 되셨죠? 예, 이렇게 900 이렇게 해서 몇 번 떨어뜨리면 10번 떨어뜨리면 여기 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거면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고 1억짜리 갖고 있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게 1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 9,100만원짜리 갖고 있는 거 1년에 900씩 떨어뜨리는 거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게 적상가격 계산한 거예요. 1년 지난 거에 적상가격은 9,100 2년 지난 거에 적상가격은 9,200 3년 지난 거에 적상가격은 7,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근데 정률법은 자 이게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1억이고요. 제조달 원가가 10년이 지났을 때 1,000만 원 남는 거고요. 이게 10년 후에 1,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자, 정률로 감가한다는 얘기는 이거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률을 문제에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계산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은데. 1억분의 1000, 1억분의 1000에서 1-10제곱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10년이 10년. 안 보는 게 낫겠죠? 이거든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도 정액법, 정률법이나 회계원리에 거기에서도 정률법은 숫자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당연히 예, 알려주겠죠. 나와도 알려주겠죠. 근데 지금까지 정액법 계산 문제는 나와도요. 정률법 계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오더라도 뭐는 알려줄 거다. 정률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약 0.2가 나오거든요. 이게 약 0.20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는 이걸 이용해서 풀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년 20%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첫 해 연도는 자 이 1억에서 20%예요. 이거 1,000만 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제조달 원가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 1,000만 원 요거 계산할 때 필요한 거지. 딴 때는 필요 없어 얘는. 그럼 0.2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이게 감가액이에요. 그러면 잔가가 얼마예요? 잔가가 8,000이죠. 이게 적산가격이 잔가가. 그럼 두 번째 연도는요? 8,000만 원에 2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률이에요. 이게 쪽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전년 말 잔가의 20%라는 얘기예요. 전년 말 잔가의 20%. 그럼 여기 1,600 되죠. 얼마 남아요 이제? 6,400 남죠. 세 번째 연도는 다시 6,400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10년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만 원이 남도록 요 숫자가 계산된 거예요. 아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도록 요 1,000만 원이 남도록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정률법은 감가되는 금액은 점점 어떻게 줄어들죠. 요거는 똑같아도 그죠? 어떤 게 더 쉬워요? 정액법이 더 쉽죠. 이런 게 이제 이론으로 나온다고. 어떤 게 더 간편한 방법이다? 정액법이다. 정액법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도 얘가 더 쉽다 그래야 돼요. 대답은 얘가 더 쉽다 그래야 돼. 어쨌든 얘가 더 쉬운 방법이고요.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물건이라는 게 이런 거 포장 뜯으면 바로 중고죠. 포장 뜯으면 중고라서 대부분의 물건은 초기에 가치 하락이 크거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 하면 초장에 벌써 2000 대가리를 꽉 쳐버렸어요. 얘는 900 이렇게 했잖아요. 초장에 벌써 2000 쳐버렸거든요. 이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딱 한 칸 온 거예요. 20%. 다음 연도는 1600이에요. 다음 연도는 1280대거든요. 그러면은 5120이 돼요. 5120. 3년만 쳐도 거의 반 틈밖에 안 남아요. 이게 보통이거든요. 가치 하락할 때. 자동차 같은 거 보세요.
사자마자 바로 감가시기가 해서 1년만 지나도 팍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지. 가치 하락 실제하고는 얘가 더 비슷해요. 근데 다행히도 건물은 준공검사 받고 하루 썼다고 해서 바로 중고부동산이 아니거든요. 건물은. 그죠? 건물은 가치 하락이 초기에 하락하는 게 조금 더 크다 할지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정액법을 적용해도 큰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기계류는 정률법을 적용하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정액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률법은 비교해야 되니까 공부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때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정액법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매년 감가액이 정률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률법, 이거는 정액법. 초장에 팍 치잖아 이거.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액법 매년 감가액이 똑같은 거죠. 900, 900, 900, 900, 900 똑같잖아요. 정률법은 초기에는 2000, 1600, 1000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가법이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예, 일단 591쪽에 아까 다시 앞으로 가시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 요거 중에 제가 일부를 말씀을 드렸고요. 감가 요인에서 아까 물기경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다음에 법률적 감가는 중요도는 낮다 그랬죠. 592쪽에 리을에 있죠. 물기경 말고 리을의 법률적 요인의 문제 요거는 중요도는 좀 낮고요. 참고로만 나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에서는 여기 이제 넘어 그 감가 수정 방법 그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바로 넘어가셔서 보면 돼요. 내용 연수에 의한 방법 또 오른쪽 페이지 아래 관찰 감가법 있죠. 또 넘어가시면은 596쪽에 분해법 있고요. 임대료 손실 하는 법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뭐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종류. 이 종류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요 놈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른 것들은 일단 종류만 나와서 여기 뜻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타이틀만 기억하시라고요. 타이틀만. 됐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597쪽에 적산법 있죠. 이런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할 거니까 아까 임대료 구하는 거는 10%라 그랬죠. 중요도가 낮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쭉 넘어가서 이제 602쪽에 비교 방식입니다. 자, 비교 방식에서는 그 개념은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괄호 1번에 괄호 2번에 거래 사례 비교 방법 있죠. 그거는 삭제하십시오. 2번 괄호 2번은 보지 마시고요. 다음에 괄호 3번에 적용 방법 있죠. 자, 거기 개요는 그냥 됐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사례 수집 및 선택이라고 있죠. 거기서 기억은 참고로 보면 되고요. 니은을 보십시오. 니은. 니은에서 이제 봐야 돼요. 사례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뭔가면은 아까 제가 비준 가격을 계산할 때 식이 어떻게 됐죠? 비준 가격은 사례 가격을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정 보정도 하고요. 또 시점 수정도 하고요. 지역이 다르면 지역도 비교해야 되고요.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시점 수정까지 했어. 다음 단계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만 이거 수정하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이 수정하는 자료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는 상태에서 이거 자료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가 없으면 지금까지 뻘짓 한 거죠. 뻘짓. 자료가 없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지금 여기까지 한 이 작업이 그냥 뻘짓한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짓 한 거라고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료가 없었으면 처음서부터 얘를 집어넣는 이런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로 집어넣는 이 사례 선택할 때는 지금 뒤에 이런 수정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수정 작업들을 해야 되면 이런 자료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사례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내용 보고 하라냐 이거, 그냥 이거 뒤에 있는 거 사시지게 보고 하요. 사시지게 이게 사정 보정 할 수 있느냐, 시점 수정 할 수 있느냐, 지역 이용 비교 할 수 있느냐, 개별 이용 비교 할 수 있느냐 다 보고 할 수 있는 사례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처음서부터 그렇잖아요. 뒤에 자료도 없는데 그거를 선택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 보정 가능하냐, 시점 수정 가능하냐 이걸 보고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냐, 개별 요인을 비교할 수 있냐 이런 걸 보고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다만 지금 이 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례예요. 이게 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례면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에 예, 시점 수정도 이게 엊그제 거래된 거, 엊그제. 예, 뭐 엊그제 거래됐으면은 시점이 큰 차이가 없죠. 그럼 그때는 이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또 지역이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같은 지역 내면은 굳이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봐서, 상황을 봐서 이게 예, 그런 자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표현을 할 때 이걸 달리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시점 수정 가능성을 시점의 유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위치 유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물적 유사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 그런 표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지계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교재에서는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그대로 돼 있죠. 근데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자리에 그거를 이제 괄호 속에 넣어 놓고 위치 유사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그리고 넘어가면은 물적 유사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기로는 그냥 사시지계 하면 되네요. 사시지계. 됐나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자, 정상화하는 게 이제 그 사정 보정 괄호 4번부터요. 자,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괄호 4번부터요. 넘어가시면 괄호 5번, 괄호 6번, 괄호 7번까지가 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괄호 5번부터 4번부터. 예, 그 이제 계산 수정하는 게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지금 여기 사정 보정치라 그랬죠. 아까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비교치. 치 이 계산할 때 그 보정치 계산하는 원칙이 이거예요. 보정치 계산. 원칙이 사례 분의 대상 분수꼴로 해서요. 이걸 100을 기준으로 잡아요. 100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숫자를 수정을 하느냐, 이 숫자를 수정을 하느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례가 급매로 인해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거래됐다. 자, 이러면은 사정 보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여기 곱하는 숫자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이럴 때 지금 이걸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죠. 자, 이게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잡는데 어떤 숫자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예요. 이 숫자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숫자를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서 이걸 빨리 찾아야 돼. 주어를 찾고 곧 요 숫자 뒤에 있는 거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사례가 저가로 거래됐죠. 사례 숫자를 낮추라 이 말이에요. 얼마 낮추라? 20%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80, 여기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정보정치예요. 그러면 숫자가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1.25 해서 더 큰 숫자 나온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대상이 개별 요인에서 종합적으로 대상이 사례보다 뭐 보통 이 말을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읽지 말아야 돼요. 보다는 읽지 않는 게 속편해요. 종합적으로 5% 우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올 때 이 보다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이건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찾아요? 주어만 찾아요. 주어만 우세죠. 그러면은 숫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100분의 이렇게 된다. 대상 숫자를 키우라 이 말이에요. 사례분의 대상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례 숫자를 바꾸느냐 대상 숫자를 바꾸느냐 그거는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를 아시겠어요? 아셨냐고요? 주어를 찾아야 된다고. 주어만 찾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다 이런 식이에요. 저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형유비교, 개별유형비교가. 근데 다만 시점수정에서는 지수법 말고도 이제 변동률법이 있어서 한계가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지금 일단 이번 순환에서는 괄호 4번부터 괄호 7번, 8번까지 면적비교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왜냐하면 사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되는 것을 분모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모, 분자 의미 아시죠? 분모, 의미모, 분자. 분모에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자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계산하기 때문에. 됐죠? 그게 이제 610쪽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11쪽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죠.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613쪽에 임대사례 비교법도 마찬가지. 여기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임요구 하는 거죠. 임요구 하는 거는 다 10%예요. 예, 넘어가시고요. 615쪽이 이제 수익 방식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골치가 좀 아픕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골치 아팠는데, 점점 더 골치 아파요? 지금, 방금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나요? 이해는 그런대로 됐죠? 근데 용어가 워낙 낯설고 다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된 거예요. 순전히 뭐예요? 반복해서 그냥 용어가 익숙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해서가 문제, 안 해서가. 예, 아예 이해하기 자체가 어렵다면은 할 수 없지만, 이해가 됐다면, 지금, 오, 그렇구나, 그런대로 됐다면은, 예, 용어는 예, 반복해서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이 부분, 이 감정평가는, 이게 워낙 이게 지금 교재가 분량이 많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궁금할 때는, 예, 저한테 질문하세요. 찍어서,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표시는 해도, 이게 미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이 교재를 늘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제가 쓰는 교재가 세 가지예요. 지금 이 교재가, 제가 쓴 원고도 있지만, 예, 제가 쓴 원고가 아닌 교재가 두 권이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한 권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쓴 교재도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예, 바로 알려주시면 이거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예,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수익방식, 수익하는 법만 예, 좀 이것도 간략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 그 수익하는 법은 수익가격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가격을 구한다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라고도 하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설명드리려면은, 자, 지난번에 제가 가유 순전호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에, 가능청소득 얼마였죠? 연 500만원짜리 원룸 20칸짜리 부동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얼마 투자한다 그랬어요? 10억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10억 중에 4억은 내 거고 6억은 빌린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유효가 9천이었고요. 순영업소득이 7천이었죠. 맞아요? 그때 제가 요 놈까지는 총투자액이 비교돼야 되고 요 두 놈은 지분투자액이 비교된다 이렇게 했죠. 총투자액이 10억이잖아요. 그 소리는 지금 시장의 매물이 얼마에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10억에 나와있다는 얘기죠. 그 10억이 부동산의 가격하고 같은 놈이죠. 총투자액하고 뭐하고 같은 놈이라고요? 그 부동산의 가격하고 같은 놈이에요. 됐어요? 자, 그럴 때 자, 10억분의 7천 했었죠. 10억분의 1억도 할 수 있고 10억분의 7천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10억분의 7천 하면은 이게 몇 프로예요? 7%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지금 갑자기 왜 이거 얘기하느냐 그래요? 앞으로 가보세요. 투자론. 아, 기억나요? 그 이게 그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요거 7%를 그때 잘 기억은 안 나니까 그냥 살짝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다른 거를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313쪽에 가보십시오. 313쪽에 가보시면은 종합자본 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법에. 근데 그때는 지분 배당률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예, 종합자본 환원율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7%가 종합자본 환원율이죠. 맞나요? 지금 10억분의 7천 했잖아요. 10억이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이 가격하고 같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7% 나온 거 아니에요. 그 7%가 뭐라고요? 종합자본 환원율이죠. 종합이란 단어 생략할 수 있어요. 자본이란 단어도 생략할 수 있어요. 종합자본을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냥 환원율이라고 해도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했죠? 자, 그러면 거꾸로 얘를 지금 모르는 상태라면 얘하고 얘를 알면은 얘를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이 자리 바꾼 거라고요. 환원율 분의 뭐 한 거예요? 환원율 분의 순영업소득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가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7%분의 7천만 원 한 거예요. 0.07분의 뭐 한 거라고요? 7천만 원 하면은 이게 10억이 나온다. 10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를 조사해서 찾아내자는 거예요. 순영업소득과 환원율을 찾아서 조사해서 계산하면 가격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어떻게 이걸 찾아내느냐. 환원율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환원율에 대해서. 그래서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투자론의 그 환원율이 감정평가의 그 환원율과 같은 환원율이에요. 같은 환원율이에요. 자, 다시 615쪽으로 가시면 자, 개념의 동그라미 1번 보시고요. 그 밑에 박스에 식이 있죠. 그 수익가격, 여기 수익가격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환원율분의 순영업소득 이게 그래서 나온 공식이에요. 지금 앞에 투자론에서 이미 했던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다음에 가로 2번은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순수익에서는 의의는 보시되 의의는 보시되 넘어가면은 그 종류는
그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요건만 보세요. 요건만. 요건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마십시오. 자, 그 요건에다가 하나만 추가해 두세요. 동그라미 3번만 보는 거예요. 그 요건만 뭘 추가하는가 하면은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 지나간 과거를 하면 안 돼요.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기억년들을 열면 일단 그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616쪽과 617쪽에 걸쳐서 있는 게 지금 해야 될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넘어가시고요. 예, 넘어가시면 이제 그나마 이게 618쪽에 가면은 디귿과 리을만 좀 파악하시면 돼요. 디귿과 리을. 예, 그게 조금 전에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 요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디귿과 리을만 보고 나머지 미음 비읍 안 봐도 됩니다. 자, 이제 환원율이 중요하다고. 이제 환원율. 자, 환원율에 그 의인은 보시되, 의인은 보시되 그 구조를 보세요. 구조가 이제 중요해요. 거기 구조에 환원율은 자본수익률과 자본회수율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있죠. 예, 그래서 그 문장을 남겨놓고 둘째 문장은 삭제하고요.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해요. 기억에 환원율은 뭐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문장을 이렇게 식으로 바꿔서 이것만 남겨놓고요.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 니은은 보시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기업과 니은이 오른쪽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로 핵심 정리로 되어 있죠. 예, 그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삭제. 심화학습 삭제.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예, 이래서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금 예, 안 그래도 바쁜데 그 동그라미 4번의 환원율의 종류에서는 기억은 남겨놓고요. 기억은 봐두세요. 기억은 예, 봐두시는데 이게 뭔가면은 여기 환원율을 구할 때 여기 요 앞에 단어가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여기 이제 토지 환원율이니까 여기 있네. 여기 토지 순영업소득 토지 가격 하면 여기가 토지 환원율이고요. 건물 가격 건물 순영업소득 하면은 건물 환원, 이게 개별 환원율이에요. 그럼 여기가 복합부동산 전체의 순영업소득이고 여기는 복합부동산 전체 가격이면 여기는 종합환원율이에요. 여기가 아시겠죠? 예, 그게 차이에요. 그럼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단어를 그렇게 구별한다는 것밖에 없고요. 예, 넘어가시면 620쪽에서는 니은과 디귿은 삭제. 니은과 디귿은 삭제. 그 다음에 5번에 환원 이유를 구하는 방법. 자, 이거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이것도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죠. 예,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쓰러지십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까 내관분심 어디 갔어요? 내관분심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시장추출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했잖아요. 그게 항목만 일단 알아두시고 정액법, 정률법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항목만 알아두세요. 기억에 시장추출법하고 니은의 조성법하고요. 이거 요소구성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디귿의 투자결합법하고요. 투자결합법은 다시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엘루드법이라는 게 있고요. 엘루드. 그 다음에 미음에서는 부채감당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항목만 일단 알아두시라고요. 그 중에서도 요거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법은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요. 얘네들이 엘리두법도 중요도는 높은 이게 난이도가 높아서 일단 나중에 설명은 다 드릴 거지만 일단은 지금은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종류만 기억하세요. 종류만. 그것도 들어가서 잊지 마세요. 뭐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안 읽으시겠지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타이틀만 보시면 타이틀만 아셨죠? 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624쪽에 괄호 5번에 하는 방법 있죠. 여기서부터는 끝까지 따로 보지 말 것이에요. 따로 보지 말 것. 끝까지 따로 보지 말 것. 그러니까 이거는 저하고 같이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하고 같이 할 때만 하는 거. 그만큼 여기는 더 이상의 이제 중요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 해야 되는 건 있어요. 아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이거는 하긴 해야지만 이제 나중에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이번 순환은 여기까지예요. 됐습니까? 자, 부디, 예, 부디, 예,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시기 바라고요. 예,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꼭 하시고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의심이 들 때는 즉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제가 지금 밴드에 저거 올렸죠. 그 1월달 한 달 동안 올린 내용을 이제 메일로 보내드린다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어떤 분이 그거 일일이 옮기는데 2시간 넘게 걸렸다 그래요. 2시간 넘게 걸렸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다 모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올리는 거를.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하고 바로 매일매일에 파일로 돼 있으니까 그걸 합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복사하기 붙이고 복사하기 붙이고. 저는 한 20, 30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밴드에서 찾아서 이렇게 일일이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개인 밴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분도 계시는데 따로 프린트해서 보려면은 어쨌든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메일을 보내드린다고 했고요. 예,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뭐 아주 쉬운 부분이라 그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만 그렇게 메일을 요청하시면은 드리고요. 내일까지 하면은 이제 2월 달 것도 끝나죠. 그러면 이제 내일 것까지 해서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약간 애쓰셨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처음서부터 하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습도 이제 가능하니까 예습할 수 있으면 예습도 하시고요. 예, 아시겠죠? 예,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